있어. 모든 게 가짜고가 짜가 진짜로 보였어. 이제 와 그게 너란 사실을 서로 모르고 사랑했단 게 그건 이제 더 이상 환상을 쫓고 싶어서 버린 네가 지르쳤어. 이렇게 끝날 사랑이라면 시작도 안 했잖아. 왜 내 옆에 나타 기적이라 믿었었던 순간으로 내게 와 반겼잖아. マントをつけたんだよ。どう？あ、あれ？え、みんなは？ああ、もう中に戻っちゃったんだ。会いたくて会いたくてこの胸のささやきがあなたを探しているあーうまい。俺が好きなあれだ、ブランドね言えないからね。だから瓶ね、瓶がちょっと変だけどちなみにつまみになる話久しぶりですけど、どうですか、うん、今日は楽しみとか緊張してるとか嫌だとか。3回目ですね、もう、はい、緊張しちゃいますね。あ、まだ緊張されますか。うん、松本さんが怖い。怖い怖いですか。どういうところが怖いですか。なんかもし笑いが取れなかったらなんか全部カットされ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恐怖感があります。でも2回とも結構いけてた感じですよね、今までは。なんかお酒の力を借りてちょっとぶちゃっけ、まあ何でも言っちゃった、気がするんですけど、今日はちょっと真面目に笑いが取れるかどうかちょっと分かんないんですよ、本当は。頑張りますじゃ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お願いします。こんにちは、伊藤潤です。11月6日月曜日夜7時からカウントダウン TV ライブライブ2時間スペシャルに出演します。今回はですね、木蓮の涙という曲を披露します。今、コンサートのツアー中なんですけれども、ツアーでは結構今歌っている曲なんですけど、テレビでは初めて披露する曲だと思うので、さらにもっともっと一生懸命、歌ってこの曲を、ツアーの方々に披露し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ライブライブ2時間スペシャルでお会いしましょう。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以上でした。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네, 제가 12월 17일 날 마카오에서 스페셜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네, 정말 또 마카오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팬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콘서트 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7일 마카오에서 빨리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네, 제가 12월 17일 날 마카오에서 스페셜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네, 정말 또 마카오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팬미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또 콘서트 때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또 아주 특별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2월 17일 마카오에서 빨리 하루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짜오 베트남 민나 김재중. 안녕하세요, 김재중입니다. 네, 베트남 팬 여러분들 너무 오랜만이죠. 정말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다리셨나요? 네, 하노이 미딘 국립 경기장에서 열리는 2023 K-POP 페스티벌 오픈 에어를 통해서 만나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운 예쁜 크리스마스를 또 보낼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재미있는 무대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12월 24일 2023 K-POP 페스티벌 오픈 에어에서 여러분들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